와, 씨, 대박! 야, 박세호, 이거 좀 봐봐! 아, 싫어. 귀찮아. 아니, 진짜 미쳤다니까! 빨리! 에휴, 뭔데 그렇게 호들갑... 아이씨, 미쳤냐고! 세호야, 또 속냐? 아이, 좀! 초딩도 아니고 뭐 이딴 장난을 쳐! 야, 됐고, 일어난 김에 부엌 가서 물이나 떠와. 직접 좀 떠다 먹어, 이 로랜드 고릴라 같은 년아!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니? 지금 누나 보고 니랬냐? 누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떻게 고릴라가 사람이랑 남매가 되냐? 야, 말 이쁘게 해라. 예, 말 예쁘게 해라. 아이씨, 뒤진다 진짜. 아이씨, 뒤진다 진짜. 아, 따라하지 말라고. 예, 따라하지 말라게. 한 번만 더 지랄하면 네 컴퓨터 야동 숨겨놓은 거 엄마한테 다 말함. 뭐래? 요즘 누가 컴퓨터로 그런 걸 보냐? 내 컴에 인강밖에 없거든. 대문서 카카오톡 받은 파일 한국사 강의 모음 숨긴 폴더 표시해제 세세 직박구리 노모 벽에 끼어버린 그녀와 찬물로 떠올까요? 뜨거운 물로 떠올까요? 에휴, 한심한 새끼. 그냥 아무거나 떠와 빨리. 예, 알겠습니다. 아, 맞다. 야, 박세호. 왜? 또 뭐? 가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생리대 좀 사와. 뭐? 아니, 씨발, 부엌 가는 길에 편의점을 어떻게 들려? 이게 요즘 덜 맞았나? 오늘따라 왜 이리 토리를 달지? 적당히 좀 해, 진짜! 일이란 일은 다 나한테 시키고 하루 종일 그렇게 가만히 처박혀 있으니까 돼지 마냥 살이 뒤룩뒤룩 찌는 거야! 야, 한 번만 더 돼지라고 하면 뒤진다. 내놓고 맨날! 난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진? 이 지랄하면서 다이어트 한다 연병 떨다가 3일 만에 그만두고, 아니, 살을 쳐 빼고 싶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이라고! 이런 심부름도 그냥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왜 굳이! 야! 돼지라 하면 뒤진다 했지! 누나, 나 죽어. 괜히 또 헛소리 죽겠지 말고 빨랑 편의점이나 갔다 와라. 아, 알았어, 사올게. 사오면 되잖아. 응? 뭐야, 어디 가? 왔냐?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 테니까 그거 그냥 내 방에 갖다 놔. 아니, 나갈 거였으면 그냥 직접 사왔으면 됐잖아. 응? 잠깐, 그거 내 코트 아니야? 네 거 맞는데? 왜?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옷을 막 입어! 빨랑 내놔! 나 오후에 수업 있어서 입고 가야 한다고! 금방 돌아올 거라 괜찮아. 그리고 넌 옷 관리 좀 해라, 임마. 다 해줘가지고 수업 때 뭐 이딴 걸 입어. 아니, 그럼 그냥 네 거 쳐 입어! 나 왜 또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응, 꼬우면 니도 내 옷 입든가. 나 간다, 수고. 저게 누나라고 봐줬더니 누굴 진짜 노예 새끼로 하나? 뭐냐, 나도 더는 못 참아! 어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라! 다녀왔습니다. 뭐야, 아무도 없나? 야, 박세호! 왔어!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왜? 꼬우면 누나 옷 입으라며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미친 새끼야! 빨리 안 벗어! 야! 이러지 마세요! 아이씨, 장난치지 말고 빨랑 갈아 입으라고! 왜? 당해보니까 얼마나 막치는지 좀 알겠냐? 아, 맞다! 이걸 깜빡할 뻔했네. 아니, 지금 친구들 놀러왔다고 미친놈아! 아휴, 등신아. 그러니까 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해? 그냥 혼자 있게 해줘. 오바, 그만 싸고. 거실에 외투 놔뒀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 너 수업 있다며. 뭐? 아니, 누나가 멋대로 입고 나간 건데 좀 들고 와주면 어디가 덧나냐? 아, 귀찮아. 알아서 좀 챙겨가. 아,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년보다 늦게 태어난 걸까? 아이씨, 또 어디다 쳐던져 놨길래 안 보여? 거실에 벗어둔 거 맞아? 아무데도 안 보이잖아. 여기 있으니까 잘 찾아봐. 아이씨,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응? 뭐야 이거? 이건... 쳐 입어. 응? 착각하지 마. 내 동생이 그딴 낡은 코트만 입고 다니면 내가 쪽팔리니까 사준 거야. 누나. 하여튼 안 입고 다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진짜. 고마워. 잘 입을게. 역시 이러니저러니 해도 가족은 가족이다, 이건가? 뭐 이 정도면 심부름 몇 번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지도. 어머, 저 새끼 뭔 소리야? 탐나가게 썩 붙고 다닐 수가 있어? 등에다가 뭐 붙여놨다.